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장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바로 왕의 귀환 물음표. 예, 왕이라고 하면 삼성전자일 것 같고 완전히 돌아오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체크포인트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용이 잘 나오니까 기술주가 급락하는 이런 뭐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뭐 예. 러스 2000 지수도 뭐 0.7% 정도 빠졌고요. 제가 왕의 귀환해갖고 물음표를 찍은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빠졌어요. 어저께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점이 출발되는 거고 고용지표에 잠깐 하면은 주간 단위로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40만 건 아래로 내려갔고 ADP 민간 고용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은 골드만삭스 금리 올라가니까 금융주가 1.4% 올라갔고요. 엔비디아도 1% 올랐는데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3%. 5.3%,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가까이 빠졌고 넷플릭스가 2%. 사실 근데 요새 크게 등락을 하질 않아요.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런데 근데 요동치는 거는 밈 주식밖에 없죠. 그저께 예. 무려 하루에 그 AMC는 95%가 폭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18%를 또 급락을 하는 자사주 매각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뭐 또 자금 유치에 따라서 95%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예, 예. 정말 어제 장중에도 주가가 너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제가 따로 조언 드릴 건 없고 잘 벌고 잘 털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나흘 만에 90달러대로 올라왔고요. 유가가 닷새째 상승했는데 눈에 탁 들어온 지표가 원자재 가격이 좀 그 금속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만 달러 아래, 톤당 만 달러 아래로 좀 내려왔고 금리는 뭐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고요. 아까 표를 미리 보여주신 것 같은데 오늘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되죠. 그런데 예.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잖아요. 근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용보고서 발표한 날은 주가가 빠진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12월 지표를 발표했던 1월 8일 같은 경우는 쇼크가 나왔는데 1월 달이 어떤 식입니까? 돈을 현금을 주느니 마느니 막 이러던 식이었잖아요. 아 이제 돈 주겠다. 고용지표 나쁘니까. 그래서 시장이 환영을 했고 그리고 가깝게는 4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5월 7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쇼크가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쁘니까 테이퍼링 얘기, 인플레이션 얘기 쏙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5월 7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참고로 고용보고서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5월 10일날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번 그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돼요. ADP 민간 고용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6월 들어서 오늘이 경제 지표 발표하고 시장의 어떤 지표상으로 움직이는 첫 번째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연준 발언도 못하고 깜깜이에 뭐 지표는 어떻게 해석될지에 따라서 또 방향성을 다시 설정을 해야 네. 되고 예. 중요한 고비의 기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예, 미증시 나온 내용들 저희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안에서 수급 특징주 정리를 해볼까요? 외국인들이요. 요즘 좀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희가 아마 가장 빠르게 또 소장께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가 이제 시점 환율도 좀 변하기 시작한 게 예. 아무래도 그 리밸런싱, MSCI 리밸런싱 그 전부터 이제 확 올랐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원화가 달러 약세인데 가치 약세 보인다. 근데 그 현상도 없어졌고 지금 외국인 들어오는데 그거 좀 고민을 좀 해봐야죠. 계속 들어올지. 근데 팔 물량은 이게 많이 판 건 좀 감으로는 좀 느껴져요. 예. 자, 특징주 보자면 어제는 뭐 특징주라고 꼽을 것도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관 외국인이 뭐 열심히 두 종목 샀으니까 1, 2등 종목은 그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 삼성전기, 뭐 SDI, 하이뷰 같은 종목도 어제 쌍끌이가 나왔고 SK이노베이션은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은 묻혀서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엔터지 그렇게 올라갔는데 못 올라가는 하이브를 연기금이 지금 연속 매수, 6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에 좀 들어오고요. 근데 조금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지금 뭐 BTS가 또 뭐 핫백 1위 발매 첫날 1위 이런 얘기 나오는데도 주가가 못 움직이네요. 그거보다 그렇죠. 예. 사실 엄청난 호재거든요. 핫백 예, 그렇죠. 1위라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예. 가수가. 저 어렸을 아무튼... 때는 이걸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이렇게 한다는 거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맞아요. 예. 같은 세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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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 세대니까. 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국 전자인증 이거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인데
토스 상장 관련주죠.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고 쌍끌이는 여러 종목이 나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이스테크, 솔브레인, 카카오 게임즈,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인데요. 원익 IPS는 외국인이 8일 연속 매수하고 있다. 이 정도만 특징적으로 잡아보고요. 예. 수급 대장주는 삼성전기 지금 가져와봤습니다. 그저께 제가 수급 대장주 얘기하면서 1번이 SOL, 2번이 삼성전기다. 뭔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어제도 좀 쌍끌이가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연기금이 8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눈이 좀 확 트이는 장면이고요. 이 회사는 실적 잘 내놓고도 주가가 너무 헤맸죠. 그 이유가 왜 헤맸냐면은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자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그나마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연간으로 봤을 때 2분기가 실적 바닥이라는 공감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게 PCB 품비다. 그러니까 그 인쇄회로 기판 품기다. 삼성전기는 뭐 직접적인 수혜주고 뭐 2분기가 다소 좀 부진할지 몰라도 연간으로 따지면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 특히 제품 포트폴리오가 이제 고부가 제품으로 믹스를 교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쇼티지, 물량 없다,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기판 있죠? 예.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 예. PCB 쪽 말씀해 주신 거고 아유 주가가 정말 참 다른 글로벌 같은 동종업계 종목에 비해서 못 가긴 했는데 한번 보시죠. 수급으로 예. 요즘 괜찮다. 삼성전기 가장 좋은 수급 대장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예. 왕의 귀환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송 전에 얘기를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증권사 한 세 군데서 5월 말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내니까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쭉 올라오고 어제는 급기야 시장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좀 상승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전 세계 반도체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체 어마어마한 대장주죠. 시가총액 등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등치가 커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샀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삼성전자를 산 건지 지수를 대신해서 삼성전자를 산 건지 이거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최근에 며칠 동안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매매하고 프로그램 그 매매를 좀 살펴봤어요. 당장 어제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제 삼성전자를 8천억 넘게 샀는데 이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3,200억 정도가 됩니다.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 그럼 나머지 5천억 정도는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방송에서 적합한 표현이 없는데 알루 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예? 그 자체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닌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아하. 나머지 5천억 정도는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지표를 한번 좀 볼게요. 우리나라 그럼 반도체 주식이 예. 글로벌 피해에 비해서는 어떤가. 지금 반도체만 하고 있는 회사는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상대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등락률 면으로 8%포인트 정도가 좀 못 올랐습니다. 1월 달에 마이크론 올라갈 때 못 올랐었고 예. 3월 달에 마이크론 올라갈 때 못 올랐었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싸긴 싼 거는 좀 좋은데 자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은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어저께 오전에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슬림화되고 매기가 어제 외국인 매매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금액이 코스피 전체에 대한 매수 금액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쏠림 현상 때문에 고민이 되는 흐름이 있고 또 한 가지 정말 반도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반도체 장비 쪽을 봐야 되겠죠. 장비. 예. 그래서 어저께 최근에 코스닥 지수 중 그 섹터 중에서 반도체 섹터가 따로 떨어진 섹터가 있어요. 그 부분의 수급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외국인은 지금 꾸준히 빨간 선인데 꾸준히 사고 있죠. 근데 기관이 돌아서야지 이제 진짜로 돌아서는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기관이 돌아선다면 이쪽도 좀 어쨌든 이 수급은 지금 그 가장 눈여겨볼 수급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업종은 그렇고 종목을 그럼 좀 봐야죠. 해당되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 기관 합쳐서 순매수를 최근 닷새 동안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봤는데요. 원익 IPS, 실리콘옥스, FST, 뭐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인데 예. 저게 짙은 음영으로 표시한 종목들 있죠. 그거는 어저께 쌍끌이 매수가 나온 종목들이고 이 중에서 눈에 좀 들어오는 종목이 일봉을 봐서도 그렇고 원익 IPS하고 FST 정도는 눈에 조금 들어오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수급은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뭐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종목이 많은데요? FST가 더 좋아 보이는데 FST, 예. 근데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째려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보면 안 됩니까? 째려봐야 됩니까? 아, 그 째려봐야지 또 잘 보이죠. 반도체 장비주. 네. 반도체 심리적으로 지금 괜찮아요? 대만이 사실 그렇거든요. 네. 거기 원래 가뭄이어서 물이 네. 없어서 난리였거든요. 반도체 만들려고 하면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쇼티지가 났는데 이제 TSMC를 중심으로 해서 대만이 이제 우기에 들어가잖아요. 아, 여름이면 비 많이 내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차량용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심리적인 부분들 함께 체크해드리고요. 자, 오늘장 전략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제가 이제 뭐 주도주는 항상 변할 수 있다 그저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뭔가 자꾸 꿈틀꿈틀거리죠. 기존에 지금 현재 시장에 주도주는 소비주 컨택트주인데 소비주 수급은 조금 약해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컨택트주 대장주는 지금 엔터주라고 봐야 되는데 엔터주 예. 수급은 좋고 여행주 수급도 최근에 조금 주춤해졌고 근데 이런 흐름을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주도한 시장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뭔가 주도주가 변했다는 시기로 보여지는데 이거 우리가 예상을 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코스피는 뭐 사상 최고치 목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 내가 어떤 종목을 사는가가 더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야 되는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임박했지만 시장 변화를 질적인 변화를 좀 확인해야 되는 그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뭐 오늘 시장 전략의 큰 타이틀은 모두를 만족해주는 시장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종목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